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당진 시는 지역 내 해수욕장을 찾는 휴양객들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는 당진의 대표 피서지인 난지섬과 외목마을 해수욕장 입구에서부터 방문객의 온도 측정과 마스크 착용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고 검사 결과 무증상인 경우에만 확인용 손목밴드를 배부받아 입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백사장 내에서는 최소 2m 이상 거리를 두어 파라솔 등을 이용해야 하며 해수욕장 내 다중이용시설인 관리사무소, 진료시설 등은 전문 소독업체를 통해 매일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수욕장 집한 제한 조치에 따라 야간에는 취식 및 음주가 금지돼 야간 경비에도 만전을 기해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피서지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이 국회에서 열린 지역에서 시작하는 그린뉴딜 토론회에서 기초지방정부의 그린뉴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김 시장은 당진시를 사례로 들어 현재 지방정부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사회 전 부문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한국판 뉴딜 계획에도 적극 대응해 당진시만의 특색을 갖춘 그린 뉴딜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진시의 그린 뉴딜 목표로 에너지 관련 신성장 산업을 융복합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산업군을 집중 육성하는 등 그린 뉴딜 맞춤형 일자리 지원에도 적극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 시장은 정부의 그린 뉴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세제 정책과 산업 부분의 대대적 전환을 제안하면서 조속한 총괄 그린 뉴딜 계획과 그린 뉴딜 기본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당진시가 불법 광고물 근절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유동 광고물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합니다. 이 시스템은 도로 현수막과 전단지 등 각종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일정 시간 전화를 발신해 5개 광고물법 위반 사항과 행정처분을 안내하는 경고 메시지를 연속 전달하는 방식으로 1차 전화에도 불법 행위가 지속되면 10분, 5분 등으로 발신 간격을 줄여나가 해당 광고번호를 쓸 수 없게 만듭니다. 시는 이번 시스템의 운영을 통해 단속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불법 광고물 저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상반기 코로나19 위기 여파 속에서도 정근당 건강 등 바이오 산업을 포함한 37개 기업, 3,300억 원 규모 800여 개의 고용 창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서발전 및 중소기업과 협력해 동방성장 상생협력 지원 사업 추진과 일자리센터,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와 연계한 취업발전, 청년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한편 시는 하반기에도 대규모 기업 유치에 따른 인력 지원을 위한 기업 맞춤형 교육과 바이오 산업과 연계한 당진형 상생일자리 사업 추진, 찾아가는 구인구직 발굴단 운영 등으로 당진형 유딜일자리 사업 발굴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당진시가 IoT, 즉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질 환경 개선에 나섭니다. 시는 대구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업무 협약을 맺고 IoT, 빅데이터 플랫폼을 적용해 지역의 환경유해인자 노출 수준을 평가 계획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에 노출된 시민들의 특성을 파악해 맞춤형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당진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어업 경영 개선 및 경제력 강화를 위해 하반기에 농어업 발전 기금 9억 5천만 원을 융자 지원합니다. 대상 사업은 수입 개방에 대응한 수출 작목 육성 사업과 품목별 지역 특화 작목 지원 사업 등으로 융자 한도액은 개인 5천만 원 이내, 법인과 단체는 1억 원 이내로 융자 조건은 연이율 1%의 담보 신용대출 조건에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방식입니다. 융자를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단체는 주소지 은명동 행정복지센터에 8월 13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당진 씨는 합덕읍 운산리 1원 합덕 공영주차타워 조성 공사를 완료하고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민에게 임시로 무료 개방합니다. 조성된 주차타워는 사업비 20억 원이 투입돼 연면적 2240제곱미터 규모의 89대의 주차면을 갖췄으며 시는 이번 사업으로 합덕농협 인근 주변 지역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 감소와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제9회 당진 시민대상 수상 후보자 추천안입니다. 추천 대상은 당진 시에 5년 이상 거주한 시민으로 추천 분야는 사회봉사, 경로요친, 산업경제 등 7개 분야입니다. 추천 기간은 8월 21일까지로 접수 방법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해 당진시청 자치행정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시면 됩니다. 당진시에 귀감이 되는 시민을 발굴해 시상하는 제9회 당진시민대상 수상 후보자 추천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당진시 청년타운 입주기업 모집 안내입니다. 신청기간은 8월 21일까지로 입주 대상은 공고일 기준 전국에 만 39세 이하의 예비 또는 7년 이내 창업가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선정될 경우 당진 청년타운 나래에 입주하게 되며 입주기업에게는 사무공간 제공과 창업기본소득, 컨설팅 등의 지원이 있을 예정이니 열정과 패기 넘치는 청년 창업가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당진 시립중앙도서관에서 유물사진으로 배우는 역사교실을 주제로 여름 독서교실을 운영합니다.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3, 4학년 학생들로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모집합니다. 운영기간은 이달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으로 평소 역사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이번 여름 도서교실에 꼭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진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여름방학 특별체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이 어려운 당진시 청소년들을 위해 바리스타, 칼림바, 통기타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으며 체험기간은 이달 11일부터 9월 19일까지 매주 운영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들은 이달 6일까지 당진 청소년 문화의 집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후 팩스 또는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상 한 주간 당진시 홍보 게시판입니다.